갈수록 욕을 먹고 있는 프랑스 파리 올림픽.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욱 가관입니다. 황당했던 개막식이 시작이었는데요. 아마 한국 국민들에게는 가장 뜨겁고 가장 크게 논란이 된 이슈일 겁니다. 당시 프랑스 올림픽 주최 측은 한국 선수단이 입장하는 와중에 한국을 프랑스어와 영어로 북한이라고 잘못 소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국민들은 들고 일어서며 사과라고 분노를 터뜨렸고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토마스 바흐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해 사과를 했죠. 그러나 사과를 받았음에도 수많은 한국인에게 찝찝한 기억을 남겼는데요. IOC는 SNS 한국어 계정을 통해 개회식 중계 중 대한민국 선수단 소개 시 발생한 실수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지만 명문으로 운영되는 IOC 공식 SNS엔 사과문을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논란과 실수로 문을 연 파리올림픽을 프랑스 언론에선 어떻게 평가할까요? 현지 유력 신문인 르몽드의 평가를 보면 올림픽 개막식 행사에서 파리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국제 언론들은 개막식이 유일무이한 행사라며 독특하고 기묘하면서도 대단히 프랑스적인 성공이라고 호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파리올림픽은 개막식에서부터 논란이 다소 많았습니다. 실수올림픽이라고 불릴 정도로 실수 연발이었는데요. 세계 각국의 기독교인들에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장면으로 종교를 조롱하는 듯한 불쾌감을 안긴 것이 그 첫 번째였죠. 어린이 관중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노출적이면서 파격적인 의상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천지창조를 연상케 하는 퍼포먼스는 예술을 뚱뚱한 여성으로 봐야했다, 이건 기독교에 대한 모독이다라는 불만이 제기됐는데요. 게다가 IOC가 동영상을 삭제하고 개회식을 연출한 감독 토마 졸리가 사이버 위협에 시달려 당국의 수사 의뢰까지 하게 된 소동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올림픽의 각국 선수단들은 보트를 타고 파리의 센 강을 지나가면서 시민들의 환영을 받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다만 나이지리아 여자 농구 대표팀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보트가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보트 탑승 거부를 당한 게 그 이유였죠. 애초에 보트를 넉넉하게 준비를 했어야 하는 점 역시 매우 미흡했는데요. 이런 소란을 묻혀 지나갔지만 많은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문제적 장면은 더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센 강변의 콩시에르 주리 창가에서 피를 내뿜는 장면과 함께 목 잘린 여성을 내세운 퍼포먼스였는데요. 콩시에르 주리는 프랑스 대혁명 당시 루이 16세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수감됐던 곳입니다. 한마디로 단두대에서 처형당한 왕비를 재현한 것이었죠. 목 잘린 여성을 표현한 퍼포먼스에서 많은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면서도 가장 실수를 많이 범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선진국 맞나 싶을 정도로 오륜기를 거꾸로 달고 은메달 딴 자기네 국기도 동메달 위치에 개항하는 대충대충 일 처리가 논란이 되는 상황입니다. 말은 유려하지만 현실의 일 처리는 엉성하기 그지없는 후진성이 혼재하는 나라가 프랑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한국 국기를 중국의 오성홍기로 바꾸는 실수를 저지른다거나 순위표가 이상하게 바뀐다거나 또 양궁에서 화살을 쏘지도 않았는데 점수가 표기가 되는 등 여러 실수를 남발 중인 프랑스인데요. 오죽하면 한국을 상대로만 실수 연발이어서 평소 아래로 보던 아시아의 허리 숙인 것이 자존심 상한 나머지 일부러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냐는 농담도 나올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한국은 역대급 성적을 보이며 금메달을 싹쓸이하고 있는데요. 애초 대한체육회는 이번 대회 목표로 금메달 5개와 종합순위 15위를 예상했습니다. 1976 몬트리올 올림픽 이래 가장 적은 인원수의 선수단으로 구성됐기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한국은 양궁에서만 5개 금메달을 터뜨리며 말 그대로 최강인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한국 양궁이 거둔 성과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말 그대로 최강인 한국 양궁이 올림픽 금메달을 독식한 건 금메달 4개를 따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이후 8년 만이자 사상 두 번째인데요. 2021년 도쿄대회에 혼성전이 도입되면서 양궁 금메달이 5개로 늘어났으며 한국은 도쿄에서는 남자 개인전 금메달 1개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남자 단체전과 혼성전에서 금메달을 수확한 김우진은 이날 우승으로 도쿄대회에서의 안산과 이번 대회 임시연 선수에 이어 사상 세 번째 올림픽 양궁 3관왕에 등극하게 됐는데요. 남자 선수만으로 한정하면 사상 첫 올림픽 양궁 3관왕입니다. 통산 5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수확한 김우진은 동아계를 통틀어 역대 최다 금메달을 따낸 한국 최고의 공사로 우뚝 선 것이죠.
앞서 4개씩을 따낸 김순영 선수와 사격의 진종호 선수, 쇼트트랙의 전희경을 뛰어넘은 성과이기도 한데요. 한국은 양궁 대표팀의 활약에 힘입어 이번 대회에서 벌써 10번째 금메달을 수확했습니다. 한국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양궁으로만 금메달 5개에 여자 개인전 은메달 1개, 남자 개인전 동메달 1개를 합쳐 총 7개의 메달을 수확하는 사상 최고 성적을 내고 있죠. 현재 한국 선수단은 두 자릿수 금메달을 기록하며 선전 중이며 8월 5일 오전 기준으로 금메달 10개, 은메달 7개, 동메달 7개로 종합순위 6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남은 후반기에도 금메달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선수단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8개로 종합 5위에 올랐던 2012 런던 올림픽 이후 역대 최다 금메달에 도전하는 상황인데요. 한국 태권도도 막바지 메달 경쟁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특히 남자 58kg 이하급 박태준이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꼽히고 있죠. 박태준은 올해 2월 한국 태권도 에이스로 꼽히는 장준 선수를 선발전에서 격파하면서 신예로 떠올랐는데요. 대회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포스트 장미란으로 불리는 박희정이 메달 사냥에 나선다고 합니다. 여자 역도 81kg 이상급에 출전하는 박희정은 확실한 메달 후보 중 한 명인데요. 역도계에서는 은메달 이상의 성적을 기대하고 있죠. 박희정이 파리에서 메달을 따낼 경우 2016년 리우 대회 이후 8년 만에 한국 역도에 메달을 안기게 되는데요. 또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이후 명맥이 끊긴 한국올림픽 역도 여자 최중량급 메달리스트도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선수단에 이어 한국의 삼성전자 역시 갤럭시폰으로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최근 2024 파리올림픽 요트 경기에서 갤럭시 S24 울트라를 활용한 혁신 모바일 생중계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파리올림픽 요트 선수들의 요트엔 갤럭시 S24 울트라가 설치돼 선수들의 역동적인 모습이 실시간 전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는 파리올림픽 패럴림픽 선수들이 올림픽의 감동을 생생하게 남길 수 있도록 하면서 전세계 팬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파리보다 삼성전자가 더 주목받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될 정도이죠. 게다가 한국 선수들이 뛰어난 성적을 올리며 눈물과 감동을 선사하자 프랑스 조직위는 자존심이 너무 상한 나머지 눈에 불을 켜고 한국의 규정 위반을 잡아내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프랑스 조직위는 뛰어난 한국 선수단을 시기하고 질투하기보다는 왜 저들이 저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저 위치에 올랐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 8월 11일에 폐막을 하는 2024 파리올림픽은 이제 전체 일정의 절반 정도가 지나갔는데요. 얼마 남지 않았지만 벌써 이렇게 많은 논란들이 나왔습니다. 음식의 나라라고 불리는 프랑스이고 음식의 수도라고 불리는 파리지만 이번에는 음식에 대한 논란도 상당했었는데요. 과연 파리올림픽은 남은 기간 동안 또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실수와 논란들을 생성해낼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